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치신 기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위해 하셨던 자신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도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양자됨, 휘오테시아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한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 얻은 양 부모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는 그런 권리와 또 특권, 그리고 그 가문의 양자로서 아들로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 절차를 양자됨, 입양, 휘오테시아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법정에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죄인 되었던 우리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됨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된 우리를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양육하실 것이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양자됨 안에서 칭의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은총을 함께 누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이 양자됨을 얻은 이들의 특권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간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간 친구가 눈에 들어오지요.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 이 비유의 초점을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간 친구에게 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을 번역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떡 빌리러 간 친구의 간청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보시면 떡을 빌리러 간 그 친구의 간청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보시면 모두 서리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려다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 내가 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 줄 수 없다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결코 그래선 안 되죠. 그가 반드시 일어나 줄 것입니다. 그렇게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손님 접대를 마을의 공동 의무로 여기던 고대 전통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명예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지금 떡을 빌리러 간 큰 친구의 이웃은 마을의 수치를 떠안길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철면피가 되지 않기 위해 피곤해도 일어나 떡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번역할 때 그 이웃은 철면피가 되지 않기 위해 일어나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그 비유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그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누구든지 찾으면 찾고 누구든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양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란 바로 성령에 의해 양육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양육하셔야 하지만 우리도 그의 자녀로 양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야 하고 우리도 그 양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양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양자로서 합당한 삶, 성령에 의해 양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 용서를 통한 평안을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특권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양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3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며 우리의 배부름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기도일까요?
니사의 교부 4세기 신학자인 그레고리우스는 이 일용할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넉넉하게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모든 세상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일하겠다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일은 평화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기도굴과 기도골방을 준비하기 전에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오래전 교부에게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용서와 화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평화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용서한 형제의 죄는 단수예요. 한 가지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는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늘 짓는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단번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형제의 한 가지 죄를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용서는 용서를 아는 기독교인들만의 특권입니다. 용서가 그들의 최고의 미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빚진 그 한 가지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그래서 기도는 관계를 치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분을 주기도문에서 가장 가슴 벅찬 부분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 됨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고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도 이미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용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는 이미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화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의 기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어긋난 관계가 치유되고 사람과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담아내야 할 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로, 아들들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기도만큼 조심스러운 일이 없고 기도만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자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의 역사, 그 성화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표지이고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기도를 반영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참으로 나를 바꾸고 우리 관계를 바꾸고 치유하고 이 세상을 고치는 참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